상수 A, 1보다 크죠? 실수 T 범위가 또 0보다 크고, 곡선, 자, Y는 AX제곱, 위의 점 A가 있고, 접선을 L이라 하자. 점 A를 지나고, 직선 L의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,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 할 때, 자,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? 됐고, 됐을 때, x 0 되어있고 y는 a의 x 제곱인데 a가 1보다 크죠? 그럼 0을 넣었을 때 1이 되고 그럼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. 그럼 t가 0보다 크니까 좌표는 여기 t, 여기 a, t 제곱이 되고 여기가 a쯤이 되는 거죠. S의 접선을 L이라 하자 했죠. 접선 접선 껐어요. 여기 L 점 A를 지나고 L의 수직인 직선 수직인 직선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럼 L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니까 2분을 하면 Y 프라임은 A의 X 제곱 ln a가 되죠. 그럼 기울기는 이때의 ts의 기울기는 a의 t제곱 ln a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a의 t제곱 ln a분의 1이 되죠. 자,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a의 t제곱 ln a고 x 마이너스 t 플러스 a의 t제곱이 되죠. 자, 이 직선의 방정식 됐습니다. 그런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자, 이좀더 긋고 이 만나는 점을 b라 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을 C. 그래서 여기가 C입니다. AB분의 AC죠. 그럼 요거분의 요거잖아요. 자, 요거분의 요거는 수직이니까 요거분의 요걸로 하면 되죠. 그죠? 즉, 요 별표분의 뭐, 네모 이러면 되죠. 즉, 이거는 별표분의 네모 해도 똑같게 되죠. 결국은 B의 X 좌표만 구하면 되겠네. B의 X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Y에다가 0을 대입해야 되죠. 0을 대입하고, 그러면 양변에다가 A의 T제곱 ln A를 곱합시다. 그럼 0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 플러스 A 이렇게 되고 곱했으니까 ln A가 됩니다. 마이너스 x를 좌변으로 이용하면 x는 되려면 t 플러스 a의 2t 제곱 ln a가 됩니다. b점 이제 b점에 x 좌표를 구했으니까 별표 분해니까 별표 길이는 여기에서 t를 뺀 거니까 바로 a의 2t 제곱 ln A분의 그다음 AC 얘는 네모를 하면 되니까 얘는 T에 해당되죠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의 값이 X는 1일 때 최대로 했네. 자, 요거를 F T라고 합시다. 최대를 알기 위해서는 뭐 미분을 해야 되겠죠. F' T는 A의 2T 제곱에 ln A의 제곱분에 이건 미분하고 분모 그대로 줬고 AT제곱 LNA 마이너스 T 줬고 그 다음에 분모 미분하면은 그래도 A의 ET제곱 줬고 그 다음에 A, LNA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ET에 대한 또 미분 한번 해줘야 되고 원래 있던 LNA
이런 식으로 됩니다. 자, 제대 1대 1이 물어봤는데, 일단 이거는 0일 때를 알아야 되겠죠? 자, 는 0일 때, 그러면 분모는 0보다 크잖아. 그죠? 0이 되는 것은 분자에서 발생하는 거고, 분자가 0일 때, 그러면은 a에 2t제곱 ln a로 묶게 되면은 1 마이너스 at ln에 묶었으니까 et ln a가 되죠. 이것이 0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여기 0 되는 거 보면은 자 여기서는 항상 이거 0보다 크죠. 그 0이 되는 곳은 여기서 0이 발생하겠네. 그죠? 0이 되는 곳은 그러면은 et ln a는 1, t는 2 ln a분의 1이죠. 그리고 대략적으로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f't 여기 이 지점 2 ln a를 해서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그죠? 1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지.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그럼 이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. 됐죠? 그럼 이때 여기서 제대가 되죠. 그죠? 제대가 되는데 그때의 t는 1일 때의 제대잖아요. 그죠? t는 1일 때입니다. 그러므로 여기가 1일 때 제대. 그러면은 2 ln a는 1. ln a는 2분의 1. a는 2의 2분의 1제곱. 루트 2가 되어서 2번이 됩니다.